내가 중학생이던 무렵의 일이다. 나는 다음 날이 시험했기 때문에 벼락치기 준비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당시 공부를 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이 날 정도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 40분 정도 되었다. 당시 내 방의 구조는 책상에서 열려있는 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 문과 내 방의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새벽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에 이제 슬슬 잘까 라고 생각을 하며 기지개를 피다가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방의 문을 시선이 가게 되었다. 방의 문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띄운 채 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내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었기에 헛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의 문틈을 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끄름칙한 기분이 들어서 직접 문을 열어서 봤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를 했겠지만 멀쩡한 정신으로 조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공포로 인해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왔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다. 그 거울은 나와 내 뒤에 복도를 비치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방의 입구 쪽을 바라본 순간 나는 놀라서 팔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전 방의 문틈 사이로 봤던 그 아이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내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순간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 돌려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서 보니 역시 그 아이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진 않지만 지금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이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